해산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매운맛 해물찜 3단계 먹방 준비했습니다. 와. 아, 친절이는 거의 뭐 해물찜이 약점인데. 오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저는 뭐, 예. 어차피 죽을 거 3단계! 아, 그래도 좀 맵기 덜 죽어야지, 죽더라도. 이거 당신 앞에 있는 건 뭐죠?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순한 맛 1단계 해물찜. 와우. 그리고 여기 제 앞에 있는 건 살짝 매콤한 2단계 매운 해물찜. 양념을 붓자마자 모든 해물들이 죽어버렸다는 3단계 해물찜입니다. 아닙니다. 어? 이번 해물찜은 10단계 해물찜입니다. 에? 이 해물찜 브랜드가 매운맛이 단계가 있는데 최고 단계가 바로 10단계라고 합니다. 10단계 한번 마시나 볼까요? 그럴까요? 아니, 저희 콩나물! 저도 콩나물 제문을 할까 하나. 우와! 와! 이거 너무 매우면 나오는 그 쓴맛. 3단계는 피해야 돼! 고맙다. 오랜만이구만. 숫자가 낮은 사람이 오랜만에 젊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바로 먹는지! 5 밑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 와! 야, 저거도 3단계 아닌 거잖아. 와. 유후! 제가 먼저 해도 되나? 아, 먼저. 아, 씨. 1 나와라, 1! 예. 오, 3! 3이라고.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있어. 1 나오면 진짜 다 뒤집는 거야. 오, 뭐야? 야, 1인 것 같은데? 어? 11인데요? 네. 1을 너무 간절하게 말해서. 1이 두 개네요. 1인 더블. 몇 단계? 1단계! 2단계! 11단계! 자, 1단계 해물찜. 바로 커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손님, 머리 너무 길다. 방울이가 커팅하는 동안. 2단계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손이가 양념 맛이 참 잘 뱉네. 1단계답게 바로 다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1! 아, 아따, 막 빨판이 살아있네. 아, 1단계는 전혀 매운맛이 없고, 네. 오히려 살짝 매콤 달콤. 그럼 저도 이거 낙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와, 머리 위주로. 우와, 뭐야! 오, 안 끊고 그냥 간다고? 맛있게 매워. 냄새 좋네. 냄새도 안 나고 뭐 이상하다. 오징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오징어 느낌 있네요. 진짜 맵던데. 단맛이 없어 이거는. 근데 처음에 콩나물로 맛보기 했었는데 콩나물이 제일 매웠던 것 같습니다. 대물은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 소스 많이 안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 세 명에서 고니샤 남았다. 고니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생선의 그 저 정수 아닙니까? 그렇죠. 남자로 치면 이제 붕알이죠, 붕알. 생선의 에그를 먹는 거 아니야? 아, 얘네들 에그 스크류네. 라일라. 와, 완전 살. 아, 맛있어요. 전 해물찜 먹을 때 고니를 오히려 추가해 먹습니다. 저도 추가해서 먹는데, 응. 왜 이렇게 맵다 이거? 아, 양이 맵다. 아, 이렇게 매울 때 해물찜의 꽃 꽃게 먹어. 와, 리얼 꽃. 오, 맛있네요. 안에 살까지는 안 매우니까 확실히 맛있다. 오, 그럼 나도 한번 먹어야지. 뭘만해? 와, 겁나 먹었네요. 빨아먹었는데? 결국 오늘부로 진열이는 생꽃게도 익힌 꽃게도 못 먹게 되었다. 트라우마를 이렇게 남게 되어버리네. 아, 트라우마를 남긴 당신을 위해 잠깐 와.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치료 좀 해줘. 오이야. 뭐야? 룰렛? 아이템이 적힌 룰렛을 던집니다. 단! 짜오가 던집니다. 왜? 짜오가 룰렛을? 짜오가 당신들의 운명을 결정해 줄 것입니다. 와, 와, 나는 짜오랑 친하니까 좀 알지? 그렇죠. 노란머리랑 끝났어. 아니, 그만하지 마. 니 그만해놓고 가운데 니 나쁘게 주는 걸 못 봤다고. 나는 옛날에 쟤가 날 진짜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근데 신데렸습니다. 너 내 거 먼저 던져. 이제 신뢰한다고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야.
짜오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확인할 수 있겠네. 아, 아 근데 뭐 있는지 모르잖아. 일단 확인해봐. 이런 게 있어. 파리 있고 만두, 계란 후라이. 오케이. 짜오. 계란 후라이 뽑아와. 계란 후라이. 응. 계란 후라이. 개후. 아? 자, 붙었습니다. 뭔데? 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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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야 돼. 이게 되네. 이게 막 눈에 하트가 있더라고. 진대겠다 저. 무슨 유착 관계야? 관계야. 언제부터? 지호 그러면 난 튀김. 튀김 오케이. 우리 오버치. 아 이제 알지. 튀김 제발. 붙었어. 오. 와. 어 오버치 많이 졌나 보다. 최근에 많이 졌거든. 아 싫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나 지원 어떻게 다뤄야 되지 않았어. 지원 꽝 나오는데 꽝. 오. 꽝 나는 거랑 반대로 뽑아. 아, 꽝. 제발 꽝. 나 안 먹어도 돼 사실. 가만히 던지라고. 붙었어. 진짜 꽝. 진짜 빨리 보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말한 게 있으니까. 아니야 이해. 아니 항상 강호이가 좋은 거 주더라. 아니, 그냥 가라 이제. 강호이를 좋아해 주는 모든 팬 중에 가장 적극적이야. 결혼을 하고.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 사랑입니다. 야, 팀이 오지 잘 꿨네. 야, 근데 계란 후라이가 두 개야? 진짜오의 사랑이 아, 두 배. 짜오 본인은 진짜 완숙만 먹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한다고 설마 반숙을? 와, 그럼 진짜 이건 사랑이야. 아! 사랑이네. 야 이거 다리 한 번만 딱 찍어 먹고 싶다. 나 방금 그렇게 먹지. 아 왜 이겼네. 지금 떴다 이거. 아! 아! 욕을 먹는 느낌 납니다. 우와! 새우나 한번 까먹어볼까? 새우 머리 따주고. 새우 까는 게 귀찮아서 새우 안 먹는 사람 많거든. 그래서 이 채로 먹는 사람도 있고. 짱배가 이제 좀 그런 스타일. 짱배 또 이런 괴물 특유의 그런 비린 향까지 또 즐기는 마니아기 때문에. 그래서 짱배는 무슨 비린내 난다 이거. 아. 야 근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새우 안 먹고 말겠다. 그래서 제일 맛있는 새우가 나미까주 새우잖아요. 맞아. 어? 나 까줄 테니까 계란 한 입. 여기 까진 새우가 있습니다. 까진 새우는 좀 마음에 드는 건데. 오케이! 아! 어 계란! 야 이거 니 까라! 아! 와, 나, 니 깨웠나? 와. 아, 본인의 새우를 포기했어, 그냥. 그냥 다 줬다고? 3단계 새우 어때요? 개우 계란이랑 같이 이렇게, 어? 제이크, 렛츠고? 짜오가 준 선물을 그렇게 팔 수 없어. 얘한테 왜 팔았대, 뭐. 겁나 노선 바꾸네. 다시 돌아온 짜리 바꾸기. 예! 이번에는 숫자가 높은 사람이 오라는 걸 뽑게 됩니다. 야, 그럼 아까 반대로 한 번. 오케이. 보여주겠어. 11. 다시 한 번 더. 누굴까? 야, 운명의 수에 박히. 8! 준수에, 아주 준수에. 12 나와라, 12! 야! 오, 바로 들어왔어. 과연? 아 근데 난 아직 방심할 수 없어. 2단계도 매워. 8 이상 뽑고 저는 오늘 1단계로 굳히겠습니다. 그렇지. 뭔가 좀 매운 거 더 좀. 11! 와! 이건 여기로 왔습니다. 몇 단계? 1. 1단계. 가자. 2단계. 가자 10단계! 야 그러면 우리 또 다시 한번 고니 짤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이고 고니. 아이고 파뿌리 모두 정서 건강하게. 아이고, 건강하게. 아 고니 맛있네. 이 귀 좀 부어서. 2단계가 아무리 또 맵다지만 3단계에 비할 바 못 되지. 3단계 아닙니다. 10단계입니다. 10단계. 맞다, 맞다. 10단계 당신이 잠깐. 어. 바로 파이팅을 지급하겠어요. 어. 주세요. 뭐야? 야. 오. 먼저 뽑는 사람이 임자. 야! 어, 미안해.
네 뽑아줬지? 아니 안 줬어. 나 뽑아줬지? 안 줬어 안 줬겠어 아무것도 안 줬겠어. 아 이거 진일이가 줬습니다 여러분들. 왜? 나 오늘 좋다. 이거 진일이가 줬습니다. 2단계까지 분무기? 분무기 뭔데? 분무기로 드시면 됩니다. 아, 아니 그게 뭔데? 저는 사이다입니다. 아 음료수야. 이야 아 뽑아 어, 야 뽑아 궁금하다 야. 뭐야? 맛있나? 저게 뭔데? 옆에서 뿌려줄까? 아! 오, 그게 안 되게 푸시게 안 되네. 아, 그래도 안 되는구나. 이게 분무기야? 응? 애기 그거잖아 그냥. 오 애기 더 맛있다. 어 신년이는 그러면 어? 어 뭐야? 물총? 물총 뭐야? 어 진짜 리얼 물총? 네 물총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음료수가 있다고? 네 천연사. 아니 어떻게 마셔? 오! 탔나? 문에 묻었다. 물이 대학에 박았다. 나 진짜 이거 먹으면 오줌 싸지. 너무 좋대. 부먹이랑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뒤가 너무 아 뒤쪽으로 가. 아 뒤가 온 것 같아요. 이거 누가 맞았냐? 봐봐. 아 수아이 너무 센 거야 이거. 누가 센지 해놨네 이거. 아 난 살살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이미 이거 겁나 해놨네 이거. 아 무기가 좀 양양발다. 아 그럼 이 둘이 물총이랑 분무기면 저는 그러면 일반 물컵. 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와, 얼음도 넣어놨어. 아, 야, 이거지. 역시 해물찜은 음료랑 같이 마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좀 알려봐, 저 사람 저거. 갑자기 유아의 그거에 돼버렸네. 아, 분무기 맛있다. 이제 음료랑 함께라면 고기도 무섭지 않아. 방금 무슨. 야, 니도 여기다 대고 빨아먹어봐. 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오나? 아니, 감당이 안 되네, 이거 출력이. 아, 매운 어쩔 거야, 이거. 야, 옆에 뭐 하냐고. 아 역시 진짜 족발이지. 아 물총이 불편한 당신을 위해 잠깐. 오, 오 와우. 너랑 아이템을 드리겠습니다. 뭐지 이거? 해물탕 소스로 만든 볶음밥이요. 와우. 이거 대박인데? 한국인의 우식이잖아 저거는. 자 볶음밥에 건 게임 해산물 이름 릴레이로 대기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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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와우. 오징어. 새우, 고등어, 육꼬미, 멍게, 삼치, 고래. 고래가 해산물입니까? 자, 아, 뭐. 아, 고래고기가 있긴 하네. 나도 인정합니까? 네, 뭐,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예. 네. 홍어, 상어, 새우. 새우 했어. 안 돼! 아, 아 찍혔어. 저 분무기 다 따고 계세요. 아, 내가 새우를 따고 다녀. 보라 핑크랩! 3, 2, 1, 땡! 아, 되게 곱게 할 줄 알았는데 아싸! 이야! 뿌려 먹기는 좀 그래서 아, 3단계 먹는다고 고생한데 아 그러면 제가 양심적으로 한 입 드리겠습니다. 아 나이스! 자 첫 입은 친절에게 아 감사합니다. 오! 오! 아 나이스! 어! 뭐야? 저는요? 땀에 필요니까! 아 그거 먹으면 맛있잖아요. 새우 한번 까주세요 그러면. 어? 자 이거 열면 나가네. 안 먹이! 에이? 이 맛있는 걸 안 먹다니. 야 이게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야.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여기 위에다가 쭈꾸미 다리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네. 약주 다리. 와 너무 맛있다. 이건 당신 여자친구가 만든 것보다 맛있을걸? 어? 그거 어때요? 제 여자친구 요리 잘합니다. 아 이런 일 있어요? 아, 요리해준 게 쉽잖아. 나도 여자친구 요리해주고 그랬었는데. 어? 저 짬뽕 한 입 먹을래? 와. 아 이거 가물기를
가불기를 지져내버리네. 불쌍한 우리 짱배. 진지하지 않은구나. 정신 못 차려. 너무 맛있나 보다. 힘내라. 장배를 위해서 또 건배 해줘야겠네요. 건배하자. 그래. 장배를 위하여. 위하여. 장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무슨 광경이야.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다니 형들 너무 고맙네요. 장배 힘내.